제11강 두 번째 강의는 전두환과 광주 민중 봉기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봉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관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유신 헌법으로 장기 집권을 핵체했던 박정희는 재앙에 엄청 부딪히죠. 유신 헌법 발표하자마자 많은 학생들과 야당 정치인, 종교인, 교수, 이때 이제 민주화운동이 또 불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김구조치 1호, 2호, 3호, 4호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김구조치 7호예요. 제가 그 당시 모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박정희 물러나라고. 그 당시에는 뭐 75년도, 74년도 이 상황은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박정희 때 한일회담 반대되고, 그다음에 교련 반대되고, 아니 삼성견 반대되고가 먼저 있다. 삼성견 반대되고, 교련 반대되고, 대학을 병영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전방으로 데리고 와서 막 아니 학교 다니는 학생들 교련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교련 학교에서 시키는 것도 군사훈련 시키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전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또 거기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골라내고 거기서 불확실 만들고 특히 그건 전두환한테 했지 전두환한테 박정희 때는 전방까지는 안 끌고 갔어 교련만 했어 교련만 쉽게 해서 유신헌법을 그대로 해서 더 악독하게 강화시킨 게, 독재를 강화시킨 게 전시요, 전시. 그래서 이제 우리 때는, 군사 훈련만 받고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1975년 3월 31일 날, 신학계가 시작이 되자마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박정희 물러나라고 대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의식이,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아주 높았고, 아주 행동하는 지성 이런 것들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만연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행동하는 지성이었어요. 응? 그 당시 무슨 뭐 컴퓨터가 있고 뭐 뿌리뛰기가 있어요. 등사기에다 밀어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는 그 등사기 그 잉크 냄새 그거 그냥 쫙 뿌리면 학생도 몇천 명 모였다고. 3월 31일 날 한 2천 명이 모였죠. 박정희 물러나. 그러다가 4월 7, 8일 날 학교 도서관에서 농성을 한 거예요. 이 학교가 생긴 이래 학교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날 새고 철야 농성을 하면서 민주화 대모를 한 게 처음이야. 아주 그 다음날 아침에 4월 8일 날 아침에 막 애들이 와서 도시락 던져주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 대학 총 뭐야 75년대 8천 명이었는데 고대. 고대생이 전부 8,000명이었는데 대운종당에 6,000명이 모입니다. 75년 4월 8일 오전 박정희 물러나라. 박정희 타도하라. 그 6,000명이 막 진출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긴급조치 7월 선포.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수경사 군인들이 긴급조치는 계엄령이야. 군인이 개입하는 게 긴급조치야. 수경사 군인들이 고대를 점령했어요. 정문을 예임식선 들고 지키고 있고. 그때 전두환이가 대령했는데 전두환이가 군대 몰고 왔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 들고 와가지고 총장실 와카바로 탁 차고 들어가니까 김상엽 그 당시 총장이 전에는 뭔가 그게 또 전두환이가 마음에 들었대. 가지고 또 김상엽 그 당시 김상엽 총장 인기 좋았는데 어이 박정희한테 한 말 했거든. 할 말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두환이가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전두환이 꼬심에 넘어가지고 전두환이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말 들어보면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가 워카팔로 총장문 발 탁 차고 돌아가는데 김상임 총장이 등치가 크거든. 목소리도 우람해. 자네가 누군가 크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형님으로 모셨다. 어쨌든 하여간에 안 좋은 참 창피한 얘기죠. 이런 상황이었고,
제 자신 얘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느꼈던 건 고대생 8,000명 중에서 6,000명이 모였고, 또 고대가 기동조치 7호로 계엄 군인들에 가지고 점령당한 상태에서 모든 대학들이 고대 긴급조치 7호 해제하라고 싸우고, 4월 달부터 긴급조치 해가지고 2학기 될 때까지 해제 안 했어요. 나중에 2학기 돼가지고 겨우 해제한 거예요. 그 해제가 긴급조치 8호야.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또 때려잡았던 게 긴급조치 9호하고. 그때 많이 구속됐죠.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 얼마나 많이 구속됐겠어요. 다 유신헌법 반대한다고 구속시킨 거요. 명동 성당 사건 뭐 유명하죠. 3.1 사건 뭐 무익한 목사, 김대중 씨, 다 제야에서 싸웠지. 특히 1971년 10월 17일 유신헌법 발표하면서 그 당시 김대중 씨가 일본에 가 있었어. 미리 알고 간건 아니고, 일본에 공무로 가 있다가 김정주 선포니까 박정희가 죽이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안 돌았죠. 일본에 있으면서 계속 일본에서 자기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아, 이미 뭐 물론 뭐 71년 유신헌법 발표할 때 국회의원도 싹 없애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영삼 씨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할때 국민들 손으로 뽑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김영삼 씨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야당 정치 지도자로서 유신헌법 반대 투쟁을 하고 있었고, 김대중 씨는 일본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박정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김대중 씨의 영향력이 막 해외에 상당히 많이 미치니까 유라이 시켜가지고, 중앙정보부 애들이 갑자기 호텔에 있는 김대중이 마취시켜가지고 푸대자리에 싸가지고 동해바다로, 배 태워서 동해바다에서 뭐 돌멩이 매달아서 수장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 이런 얘기, 자세한 얘기 처음 듣지? 그때 미군 뭐 헬리콥터가 나타나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김대중도 회고록 보면 다 나온 얘기고, 이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아는 얘기야. 그 정도로 박정희가 잔인했어.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어떻게 미국이 알아 그걸? 한국 중앙정보부가 은밀하게 하는 걸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옳은 소리 모르게 윤선이 그렇게 하는, 은밀하게 하는 걸 어느 신문 기자도 모르고 어떻게 미국이 알고 그 시각에, 또 해필 또그 시각에 탁 뜨냐고. 이걸 보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내가 뭐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죽일 경우는, 미국도 같이 요도를 깎고, 한국, 남한을 말하자면 민주주의 뭐 학교다 이렇게 선전했는데, 물론 미국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묵인했어, 묵인. 어쩔 수 없이 묵인했던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가 핵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씨는 해외에서 하고 있었고, 그 동해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그런 걸 미국이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그 당시 이우라기 똘마이들이 김대중 씨를 갖다가 김대중 씨 집으로 데려다 주죠. 그때 기자회견한 모습이 여러분들 저 동영상이나 언론에서 볼수 있을 거예요. 수척해가지고 얼굴도 어디 상처가 좀 있고 말이야. 이런 소설 같은 일이 박정희 때 벌어진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씨는 박정희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야 산다. 그래서 박정희 씨는 여러 가지, 아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추방당, 비슷하게 추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김대중 씨는 민주화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씨는 남쪽의 야당 당수로서 여기서 유신 헌법과 싸웠고, 열심히 싸웠죠. 김영삼 씨도 열심히 싸웠지. 그런데 이제 김영삼 씨가 그때 했던 야당이 신민당이었는데, 그 신민당사에 갑자기 여성 노동자들 수백 명이 들어와, 밤에. 그게 YH 여성 노동자들이에요. YH라는 회사야. YH라는 회사가 뭔 거니? 가발 만드는 회사야. 미국에 파는 회사야. 여성 노동자들이 그 고생해서 회사 키워놓으니까 좀 장사 안 된다고 회사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먹고 사냐? 우리 살려달라. 그 당시 그래도 유신
독재 정권으로 가장 그래도 싸우고 있는 신민당사를 찾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경찰들이 밤에 세상에 대한민국 제1 야당 당사를 갖다가 밤에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기습을 한다. 몇 얘기야?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우리 여성 노동자가 죽음으로 나왔어. 시신으로 발견돼 버렸어. 그러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영삼 씨가 항의를 하고, 그 당시 박정희가 김영삼이 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 보고 어떤 데 설득해서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랬거든. 그걸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그 당시 신민당사 와가지고 경찰서장이 협박하고, 그러니까 김영삼 그 당시 당 대표가 나가가지고 경찰서장 뺨을 때려버렸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복도 있었던 것 같아. 여러 가지. 그래서 박정희가 지시해가지고는 경찰들로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행을 하고, 그 당시 뭐, 그 당시 신민당 그 중앙당 당직자들도 엄청 두들겨 맞고, 특히 저, 누굽니까? 김영삼 씨, 오른팔 최용우 씨도 고문 많이 받았죠. 그뭐 고문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병 걸려서 휠체어 타고 다니다 고생하고 돌아가셨지. 응? 그 김대중 대통령 장남인 김호윤 씨도 고문 엄청 받았지. 그러다 나중에 그참 불치병으로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고문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당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고문 받았을 때 노동운동 한 사람들, 학생운동 한 사람들 얼마나 고문 받았겠어요.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정희가 폭압적인 유신을 계속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가 이러고 보니까 김영삼이 안 되었거든. 계속 야당 당수 김영삼이 했다가는 유신 체제 유지하기 힘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김영삼을 갖다가 부산 시민에게 뽑힌 국회의원을 잘라버려. 제명시켜버려. 아니, 자기들 국회의원이 숫자가 많으니까, 국회의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똘마니 3분의 1 유신 국회의원들하고 공화당 국회의원들 몇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숫자 채워가지고 잘라버려. 세상에 야당 당수를 갖다가 제명을 시켜버린다.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버려. 그래서 일어났던 게 1979년 부산 마산 민중항쟁이에요. 부산 마산 민중항쟁, 1979년. 그 항쟁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동자야. 노무현 대통령도 열심히 참여했고, 부산대학 중심으로 또 마산에서도 그랬고, 계엄령 선포했지.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부산 마산 민중항쟁이 워낙 크게 일어나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79년 부산 마산 민중항쟁 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87년 6월 항쟁에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 민주화법 쟁취 부산 거기 뭐 대표들 맡아서 했고, 79년은 아니에요. 79년 그두분 역할은 아니었어. 그건 아니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뭐 그거 할 때가 아니니까.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를 하고 있으려나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부산 마산 민중들이 김영삼 살려내라. 왜 김영삼이 제명했냐? 유신헌법 반대한다. 박정희 물러나 이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차지 처리가 몇십만 명 죽어도 좋으니까 탱크로 밀어버리자고 그럴 때 아닙니까? 뭔가 횡포를 부리고, 지가 제2대 대통령처럼 횡포를 부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박정희 횡포가 자기들 말도 안 듣고. 너무 그 집권 야욕에 불태가지고 말이야. 내부에서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핵을 만들려고. 왜 박정희가 왜 핵을 만들려고 그랬겠어요? 자기는 유신헌법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개입하고 간섭하니까 실제 핵을 만들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핵을 만들려면 죽음이에요. 핵이라는 게, 지금 핵이라는 건 한두 개 있어도, 미국이 뭐핵 5천 개 있다는데, 핵이라는 게한개 터지면 수십만이 죽어. 5천 개 터지면 지구가 멸망하지.
핵이 한 개만 있어도 이 전략적 가치는 대단한 거예요. 아, 워싱턴에 하나 떨어져봐. 30만 명이 죽는데. 그래서 핵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그래가지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이 없는 나라 핵을 만들려면 죽여. 죽여. 그건 죽음이야. 지금 약속, 힘이 없는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면 그건 죽음이야. 죽을 각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핵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지. 프랑스나. 지금 중국도 북한이 핵 만들면 못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뭐 미국이, 북쪽이 핵을 만들려 한다고 그러면서 폭격을 하고도 여러 번 했었지. 하긴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공작에 들어간다고, 공작에. 공작에.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부산, 마산, 민중항쟁을 통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위기식을 느끼면서 미국 공작이 들어가면서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암살하게 된다. 이때 김재규라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암살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본인의 그 재판 기록 쭉 그 진술한 걸 보면 계획을 세웠었어요. 1차, 2차 계획을 세웠었어요. 뭐 김재규라는 분은 명우이라는 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 대법원 판사 중에서 김재규는 내란죄는 아니다. 우발적 살인 행위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있었던 모양인데 세상에 그 당시에는 대법관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박정희 눈에 거슬리면 무조건 중앙정부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때니까 고문받고 판사직에서 쫓겨났어. 그게 진실이야, 진실. 근데 이러면서 박정희가 죽으면서 민주화가 올 것인가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김대중 씨도 돌아오고 당도 만들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두환이가 나타나가지고 또 유신 독재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1980년 봄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십만 대학생들이 전두환이 물러나라. 민주화를 해라. 그때 서울역에 한 10만 명 넘게 모였죠. 그때 전두환이가 공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효창운동당에 데려다 놓고 날 새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저항을 하면 그때 군대들 투입하려고 그랬다. 저는요. 1975년 고대 긴급조치 7호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8,000명 중에서 6,000명이 대모했는데 군인들한테 학교가 진압당하고 우리는 제적당하고 박정희는 끄덕없고 와, 이 참 험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 대학생들의 저항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동창들 이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 이러고 보니까 그 당시는 뭐 대학생이 몇 명 없었을 때 아닙니까? 군대 가도 뭐 일개 중대병력에 대학교 다니다 말고는 친구들이 한두 명밖에 없을 때니까 다 저 공장 다니고 있더라고. 내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월급쟁이들이 노동자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특히 독재 정권에서 제일 고통당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생산직 노동자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이들이 일어나야 민주주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군대 끌려갔다가 폐병으로 무종 두 번 당하고 세상에 세 번째. 요즘은 무종 한 번 당하면 군대 면제인데 나는 무종을 두 번 받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애매했던 모양. 경도. 경도야 경도라 애매. 엑스레이 찍은 거라. 그냥 군대 끌려가가지고 32개월 군대 생활했죠. 뭐 저는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모범군인을 했어요. 한번 간 거고 고민을 많이 됐지만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냐 박정희 유신독재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냐 고민 많이 되더라고. 정말 이 국민을 위한 군대냐. 지금 저 광주 민주화운동 세미나 며칠 전에 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군대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을 위한 진짜 군인이냐. 누구를 위한 군인이냐. 분단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냐. 독재를 지키기 위한 군인이냐. 내 군대 생활 때 고민 많이 했어요. 뭐 어쨌든
뭐 탈영도 고민하고 그랬는데, 기왕이 군대 생활을 하자는 거 동료들이 피해끼치지 말자 해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책도 그러다 보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들어가서 유신헌법 얘기하고 박정희 욕했더니 나를 욕해. 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근로기준법을 얘기하고, 노조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박정희 얘기를 하니까 이해들 하더라고. 지금 탄압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박정희가 죽었다고 복학을 하라고 가지고 안 하려다가, 내가 지금 여기서 공장에서 노동운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학교에 들어가서 새롭게 공부도 하고, 민주화 운동하는데 기여하는 게, 학생 운동으로 기여하는 게더 중요한 역할하지 않겠는가 해서 복학을 했었죠. 근데 복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운동 그만해야겠더라고. 저도 장남이고, 5년간을 그때 대학을 떠나 있었거든. 75년대에 재적당하고 80년대에 복학했으니까. 5년간 대학을 떠나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옛날에 대학생이었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 당시만 해도 길에 지나가면요, 막 대학생들 여기다 바지 붙이고 다녔었어. 큰 거. 여대생들 보면 뭐 어쭈 같은 대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동료 의식도 느끼고 그랬는데, 제적당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여대생들, 빠지다 여대생들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이더라고. 대학 때 대우중공업 중앙공장 다 했는데, 아침에 우리가 월요일날 출근할 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가 아침에 자기들 앞에 가면 일주일 동안 재수 없다고 그 사무직 여성들이 그래요. 아, 그리고 내한테 주물공장 다 했는데 시큼해. 그냥 안전마스크 써놓고 코가 시큼해. 아주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조퇴증 찌러 가면 그 여상 나오신 그 여성 사무직 직원들이 외면하고 또 외면하고 뛰어줘. 출근할 때 우리가 아침에 지나가면 재수가 없대. 공들으라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뭐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보증금 없는 자취방에 살면서. 그 복학을 했는데, 막걸리를 마시는데 뭐뭐안 먹는다고 머리에 붓고, 우리는 옛날에 막걸리 먹을 때 유상 장부 하나 쓰고 그냥 그 안주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서로 분빠이면서 먹고 그랬는데, 이 대학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교정에 펴 있는, 봄에 펴 있는 진달래 개다리도 보니까 우리 애들, 내 동료들 생각하니까 좀 부끄럽고 12시간 맡겨두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뭐또 대학에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 외무고시 보려고 했어. 외무고시 보려고. 우리 집안에 효도도 좀 하고. 그 도서관에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또 천두환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유신 독재를 계승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성균관대생 한 명이 데모다가 어디 잘못 맞았는지 산소호흡기 그럴 때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서는 무슨 축제를 하려고 그러더라, 축제를. 지금 축제할 상황이 아닌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하고 있는 서른 의원하고, 신태식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축제하는 걸 그냥 뒤집어버렸지. 그리고 다시 또 고대 중앙도서관에서 일주일을 농성을 하면서, 전두환의 문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5월 13일인가? 5월 15일인가? 이제 날짜도 감, 5월 15일 날 드디어 서울역에 서울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다 모여. 그때는 고대생 한뭐 12,000명 됐나? 다 모여서 다 모여서. 그 당시 5월 15일은 고대 운동장에 동독 여대생들도 왔어요. 학교가 갖고 와서 와가지고 같이 갔어, 같이. 저 성북서를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딱 가니까는 철수하고 있더라고. 서울대 총학생회가 철수하기로 했다는 거요. 지금 효창 운동장에 봉수부대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요. 지금 철수하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나를 세면 우리가 이긴다. 나중에 고대만 남고 다 가버렸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동아일보 가서 한바탕 싸우고. 동아일보가 그때는 아직 편했거든. 동아일보 막 불질르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고 그랬는데, 그때가 실기를 한 겁니다. 실기를 한 겁니다. 전두환이 항복할 때까지 그 있었어야 돼. 서울역에 있었어야 돼. 그럼 이겼어. 그게 이제 우리 청년 학생 운동의 한계이기도 하죠. 청년 학생들이 무슨 집권 세력은 아니니까. 아직도 학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이가 기습적으로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12시, 0시지, 0시 정확히. 5월 17일 공시에 또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령. 비상계엄 확대. 아니, 물론 계엄령 선포했다. 확대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비상계엄 확대. 아니, 그때 이화에 대해서 전국 총학생 회장들 회의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가요. 그때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전두환이가 다시 공격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공격할 걸 예상 다 하고 있었다고. 그랬으면서도 서울역에서 철수했던 게 천추의 한인데, 서울역 철수를 그 주장하고 주도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거 유명한 사람. 여기서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몇 번 했죠. 지금 뭐 지난번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지. 근데 그 상황에서 전두환이가 반드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그때 합의를 했었어. 서울역에서 합의했다고. 서울대, 뭐 숙대, 뭐 이런 데는 서울역으로 직결한다. 고대, 외대 이런 데는 청량역으로 직결한다. 이런 걸 다 해놨었어. 그래서 실제로 5월 17일 날 0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청량리역으로 갔어요. 대응을 하려고 갔어. 뭐 약속대로. 뭐 전화하고 간 건 아니고 갔더니 꽤 있더라고, 학생들이. 그런데 청량리역에서 보니까 아침에 해가 번쩍, 그 햇살에 대금이 번쩍번쩍 이러고 있더라고. 전 서울 시내가 그냥 공수부대들이 쫙 깔려가지고 대금으로 훈련하고 있으니 겁주는 거지. 햇볕에 번쩍번쩍번쩍. 그때 용기를 내서 저항을 못했던 게 지금도 천추향이 되고 서울에서 그때 저항을 했었어야죠. 그때 광주의 전남 대학생들은 전남 대학으로 학교로 갔던 거예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각자 자기 학교로 가자고 했었어야 돼. 학교로 가자고 했었으면 이게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청량리역, 서울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분산이 되고, 또 뭐 우리 주동자도 없고, 그냥 대체급식 그냥 가자고만 해놓은 거야, 가자. 학교 앞으로 가자고 보면 학교 앞에 모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조직이 되면서 뭔가 싸움이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전남대 학생들은 도청 앞으로 모이자고 그런 게 아니고 전남대로 가자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남대로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수백 명이. 이러면서 이제 공수부대들을 잔인한 탄압과 전남대생들의 처음에 끈질긴 저항이 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피의 광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1979년 12.12 쿠데타죠. 군사 반란. 12.12 군사 반란. 1979년 12월 12일 날 뭐 했느냐? 전두환이가 군대를 끌고 한강을 또 넘었지. 그래서 본인이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실세가 된 거야. 실제 이제 밤에 대통령이 된 거야. 수천 명 군대를 끌고. 자, 여기서 또 얘기해 봅시다.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이가 수천 명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대한민국 군대 1개 중대 병력도 미 사령관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어. 이때 전두환이가 12.12 할 때 대한민국의 애국 군인들이 영어도 잘하는 모 사단장 한 명이 그 당시 워컴 미 사령관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진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워컴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군이 여러분들끼리 싸우면 한국군들끼리 피의 사령을 하면 안 된다. 너무 혼란스럽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말이 돼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많은 이제는 뭐 학자들도 그렇지만 제 자신도 볼 때는 미국의 무기는 없이 미국의 음모 없이는 미국의 배후 조정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김재규 박정희에 대한 사례도 미국의 직접 간접적인 배후 조정이 없어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는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미국 놈들이 외교문서를 공개를
안 하지. 앞으로도 안할 거지. 중요한 부분 안 하니까. 이 전도하라는 사람이 보면 육사 졸업하고 1960년도에 포토 베닉 육군 보병학교 특수전 교육을 받아요. 사실은 미국이 그 남아메리카 아시아 이 소위 제3세계를 이 신식민지 전략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군인들을 많이 써먹는데 각 나라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쓸만한 애들을 부른다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면서 미국 육군 보병학교 아예 그저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파나마에 그 남아메리카 군인들 특수 훈련시키는 걸 만들어놨어 파나마에. 그 당시 파나마 대통령이 용감히 그거 옮기라고 막 반대하는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 대통령도 미국 CIA 공작으로 쿠데타로 쫓겨나고 그러지. 이게 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공통적인 현상은 쿠데타가 비일비재했다. 군사 독재 정권이 항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민주주의로 이렇게 국민들이 투표해서 나라를 다스린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다. 이란도 이란은 왕이 나라를 이란도 원래 국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하다가 다시 또 왕정을 미국이 배후 조정해 가지고 왕정을 세웠잖아요. 이란도 1979년까지 임금이 나라를 다스렸어.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란 민중들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도 몰아내고 해 가지고 지금 민주정부를 남자로 만든 거지. 회교 민주정부지. 회교. 저거 니카라과 그래. 니카라과가 남미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 신식민지 전략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똑같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어느 경제 저격수 고백이라는 책을 소개했잖아. 거기 보면 미국 CIA가 쫙 공작한 얘기들이 나와.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도 바로 요 육군 보병 특수전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갖게 되고 특히 뭐 전두환은 이 동창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박정희의 유신 독재를 하는데 기여하고 충성하고 이러면서 미국한테 인정을 받고 12.12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더 나아가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두환이가 탄압할 때 워컴 사령관은 묵인했고 일개 중대병력 움직일 때도 다 보고했고 그런 게다 나와요. 그건 다 나와. 워컴한테 보고한 것들은 다 나와. 하여간 이러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된다. 이게 5.18을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민주화운동이라 해도 뭐 맞는 얘기죠. 민주화운동 했지 뭐 무슨 뭐 사회주의 운동 한게 아니니까. 5.18 민주화운동 첫 번째 구호는 김대중을 석방하라 했어. 부산 마산 민중항쟁이 1979년에 일어날 때는 김영삼이 살려내라고 했어. 정확히 봐야 돼요. 김대중이 석방하라. 전두환이 물러나라. 나중에 노동상권 보장하라. 뭐 이런 구호도 나왔죠. 무슨 사회주의 빨갱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알 텐데 뭐 어쨌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운동의 어떤 그 성격을 놓고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맞고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가 누구였느냐 주체가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주도적인 세력이 누구였느냐 학생들만 한게 아니었다. 나중에는 초기에 학생들이 너무 진압받고 탄압받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피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동했던 거는 민중들이었다. 특히 노동자들. 그것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투쟁을 주도했다. 실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좀 이따 자료 보면 되겠지만 이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오선했던 서른 동지하고 1980년 5월 싸움 주동자로 돼가지고 수배가 됐어요. 서울에서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서른이고 나하고 도망 다니면서 다시 조직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5월 21일인가 서른, 지금 의원이 위문을 한장 갖고 온 거야.
자취방으로 그 유인물을 보니까 아이고 하늘을 못 보겠더라고. 지금 광주에서 말이야 홍수부대 애들이 대검으로 임산부 배를 어떻게 하고 여학생들 가슴을 어떻게 하고 막, 아이고 그 유인물 보니까 이거 야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광주에서 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 이제 선운 동지하고 저하고 청량리에서 가리방 사다가 일본말로 그때는 가리방이나 가리방 사다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저 대학생들 얘기해가지고 전 서울 시내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그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고 더 나가서 우리가 광주 시민들이 좀 고립되어 있고 광주 가기는 힘드니까 우리 서울에서 제2의 광주 항쟁을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 200명 모아가지고 성수동 오거리에서 대모도 그랬어요. 일단은 이 서울 광화문이나 이런 데 지금 당장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나중에 서울 중앙 광화문이나 이런 데 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제일 열심히 했던 그런 세력이었죠. 학생운동 세력이. 그랬는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재패가가지고 다 풀었어. 가지고 자취방에 또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 내가 전화 거니까 아이고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만납시다. 아, 뭔 일인데 이렇게 빨리 만나. 그 자취방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란 말이야. 왜 지금까지 그 자취방에 있는 거야. 아이고 지금 자취방 위험하지 않고요. 빨리 좀 만납시다. 지금도 내 기억나. 청량리 애똥산 다방으로 7시까지 나오십시오. 갔더니 딱 내가 먼저 앉아있더니 그놈이 들어오는데 형사들 5명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서른 의원도 재패 있었고 다 재패 있었고 해서 날 새고 물고문 당하고 온몸 구타 당하고 발바닥까지 맞아서 질질 끌려서 그때 갔죠. 그래서 구속영장 없이는 원래 유치장에 집어넣으면 안 된대. 우리만 그때 주장이 있었지. 나머지는 보실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암으로 돌아가신 그 백완승 씨라고 유명한 그 고대 여학생이었는데 그 백완승 여학생도 그 당시에 연행돼가지고 물고문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유치장에 안 있었고 보호실에 있었는데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유치장에 있는 샤워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던져준 그 유치장 그 창살로 던져준 맨솔회담 나는 맨솔회담을 그때 처음 봤어. 그것 때문에 살았어. 아이고.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겠더라고. 사람이요, 고문 받고 많이 맞으면요, 탈진을 해가지고 식욕이 없더만. 하여간 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 상황에서 광주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쨌든 5월 18일 날 전남대 학생들이 전남대로 직결하면서 공수부대들에게 그 대검과 그 총칼의 그 공포에 용기로 맞으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됐고 전두환의 지령대로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을 무참히 곤봉으로 패고 대검으로 찌르고 5월 19일부터 대검으로 찌르기 시작했어요. 사망자가 속출하고 5월 18일까지는 곤봉으로 막 때리고 학생들 숫자가 800명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800명 많지도 않아. 근데 이제 전두환이가 무서운 걸 아니까 아예 초전에 박살내자 해가지고 그래서 5월 19일부터 시민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 학생들 태워주던 택시 기사마저 군인들이 대검으로 찔러고 뭐 여러분들 영화 봐서 잘 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오후 4시 50분부터는 발포를 하기 시작하고 5월 20일 날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총을 쏘고 대검으로 찔른 이유가 겁을 주어가지고 저항을 못 이기려고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주 시민들은 그 협박과 그 공포에 기죽지 않고 무장할 거 다 들고 나가지고 꽥꽥이 삼 뭐 그냥 연탄 집게 화염병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베트남 베트콩이 화력이 우세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미국을 몰아냈어요. 게임이 안 되지. 미국은 5만 명 죽을 때 물론 베트남 군들은 수십만이 죽었죠.
광주 시민 수십만 명이 단결해가지고 식칼 들고 연탄 집게 들고 화염병 들고 일어나니까 군인들이 어쩔 수도 없었던 거예요. 게임이 안 되지. 광주 시민들 희생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됐던 거예요. 또 지도들도 희생이 컸었고. 그래서 일단 광주가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아시아 자동차에 있는 탱크까지 몰고 오고. 그 이제 결정적인 게 21일 날 그 뭐십니까? 그 도청 앞에서 그 발표한 거. 애국가 부르면서 발표한 거. 뭐 이러면서 이제 22일부터는 이제 개헌군과 공수특전단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광주가 말하자면 해방구가 됐죠. 해방구가 됐지. 이 당시 광주는 어땠을까요? 폭도들이 넘쳐나고 뭐 도둑놈이 많고 뭐 별 얘기 다 있지. 물론 이 당시 광주 시민들이 하도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MBC, KBS 언론에서 떠드니까 거기를 응징한 건 사실이야. 불질러버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안 건드는데 누구를 위해를 끼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어. 어쨌든 그 당시 광주시 경찰국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독재자들은 경찰들 통해서 진압하려고 그러잖아요. 경찰국장하고 그 전두환이 쪽에서 과감하게 진압하라. 폭력적으로 진압하라 그러는데 그걸 거부했던 게 그 당시 광주시 경찰국장이에요. 지금 뭐 서울 저 경찰청 가면은 그 사람을 가장 모범 경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더만. 불후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저항할 경찰.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었다. 지역 31사단 사단장 했던 분도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공무원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21일부터 27일 수만 명이 공수특전단 수만 명이 광주도청을 진압할 때까지는 광주는 아름답고 평화롭고 우애와 연대가 넘치는 공동체였다. 주먹밥 나눠먹고 도둑놈 한 명도 없었고 무슨 가게 가가지고 말이야 몽땅 나면서 하고 이런 사재기 하나 없었고 알아서 스스로 치안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의식, 민주시민의식,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우리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다. 이게 아주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죠. 쌀집에서는 두 대 이상 팔지 않았고 담배도 한 사람에게 한 갑만 팔았고 이런 그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잘 버텨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정희 정권, 이승만, 박정희 이런 정권 하에서 그렇게 탄압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민주시민 교육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 연대성과 공동체 의식이 강한가를 광주 민주시민들이 보여줬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프락시 공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총기 반납을 하고 뭐 어찌고 하면서 광주 시민들 광주 시민군을 1,000명이 넘는 시민군을 고립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5월 27일 날 광주 도청을 수만 명이 150명 마지막 남은 150명 시민군이 광주 도청을 사수하고 있는데 공수특전단 3만 명인가 애들이 진압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80명이 군대 제재자였어요. 여기 보면 다 노동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여학생이 10명이었어요. 80명이 군대 제재자고 대부분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학생이 10명이었어요. 참 훌륭한 학생. 70명은 학생이거나 고등학생도 많이 있었잖아요. 군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었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26명이 최후까지 저항하다 운명했고 돌아가신 26분 중에서 11명이 노동자였다. 6명이 대학생이었고 끝까지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26분 8명이 중고등학생. 4.19 때도 우리
김주열 군 중학생, 재수생, 나머지 한 명은 들불 야학교사였던 윤상훈. 이분은 이제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 그때 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 당시 시민군은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였어요. 이분 기념관도 있지. 아주 훌륭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광주 민중봉기 의의는 뭐냐.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 주체는 노동자, 농민,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민중이죠, 민중. 학생들만 한 게 아닌가. 광주 시민 수십만 명이 전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이 들었던 총은 뭡니까? 정의폭력이죠. 공수특전단들이 쏘았던 총은 불우폭력이고 독재자의 폭력이고 그 당시 공수특전단은 독재자의 군대였고 광주 시민들의 시민군은 민주 시민들의 군대였죠. 자유롭고 평화롭고 애정이 넘치는 광주 시민들 공동체를 위한 군대였죠. 그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걸 조그만 내전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해방 후에 45년부터 6.25전쟁까지 과정을 또 해석을 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여수, 순천, 4.3, 1948년도만 해도 국가보안법으로 11만 명이 죽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또 20만 명이 죽고 광주도 정의폭력과 불우폭력을 전향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모든 폭력이 나쁜 게 아니다. 모든 폭력은 무슨 올바른 게 아니다.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그 자유주의적 발상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던데 자유주의인지 무슨 진보주의인지 그걸 떠나가지고 아 임진왜란한테 조선에 쳐들어온 일본 놈은 불우 폭력이지 너무나 쳐들어올 수 있고 아, 이수신 장군 정의 폭력이고 뭐 사실 얘기 아니겠어? 이거 가지고 뭐 논쟁들 하고 그러던데 나는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5.18 민주화운동은 5.18 민중 봉기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민중 봉기였다. 6.25 전쟁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죠. 그 독재 정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살벌한 상황에서 우리 저 150명의 우리 시민군이 끝까지 도청을 사수했다. 그게 우리 많은 광주 시민들부터는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채의식을 주었고 그 숭고한 헌신성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광주 민중봉기 이후에 전두환 독재 정권을 이 타도해 나가는 그런 민주화운동을 헌해나간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게 시민군들의 광주 민주 시민들의 투쟁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 저항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됐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때 미국은 뭐 했는가? 한마디로 내가 정리할게요. 저는 80년대 구속이 되고 그때는 뭐 첫 번째 구속이라 오래는 안 살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어요.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81년도에 인권보호협회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노동자법 그대로 전두환이가 만들어놓은 악법이 악법도 그런 악법이어서 노조 만들기 얼마나 힘들어. 한국노총 그 사람들 나중에 오라고 그러고 합법조합을 만들었어요. 내 자취방에서 가입원서 다 받고 그때 직원이 450명이었는데 200명 가입원서 다 받았어. 유명한 사건. 학생운동 하다가 공장 들어간 사람이 노조 만든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연행이 돼가지고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고 그때 남영동 제가 첫 번째 들어갑니다. 80년도에 이제 그때 수경사 가서 또 고문 받고 얻어 터지고 75년도에는 경찰서 가서 또 얻어 터지고 내가 지금 온몸 신경통이에요.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 가지고 이제 감옥을 2년을 사는데 대전교도소에서 살다가 옥중투쟁 해가지고 그때 옥중투쟁위원회 위원장 한다고 이감을 가요. 이감을. 자고 있는데 뭐가 소리 나는 소리가 들려. 구시락구시락 소리가 나는 소리 들렸더니 내 수갑이 채 있더라고. 감옥에서야 뭐 내 집이 아니잖아요. 쟤들이 열쇠 따고 들어오면 뭐 나야 언제든지 뭐. 가지고 전라남도 장흥교도소로 제가
혼자 이감을 갔어요. 갔더니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방이야. 그래서 보안과장 뭐 여보시오 왜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이 나를 지금 훨씬 없더니 장교도소는 작아가지고 햇빛 들어오는 독방이 없더니 나중에 거짓말한 거예요. 나를 징벌한 거예요. 징벌. 징벌한다고 뭐 어쩌고 뭐 내가 또 밥 안 먹고 싸울까 봐. 햇빛도 안 드는 그 방에 그때 그 햇빛도 안 드는 방 내 바로 위에 전남 대학생이 광주 민주화운동하고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나보다 조금 후배인데 그 학생이 그 당시에 광주에서 투사회보라는 그 신문의 편집장을 하고 있었어요. 투사회보가 뭔 거니? 그 당시에 광주에서는 모든 언론이 다 없었지. 그 광주 시민들이 신문 보면 폭도라고 그러고 뭐 뉴스에서도 폭도라고 그러니까 MBC, KBS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신문사 다 그냥 유일한 언론은 투사회보였어. 그때 투사회보 편집장이 내가 장원교도소 살 때 내 윗방에 있었어. 나는 광주 민중봉기 일어나고 처음으로 광주에서 이 민주화운동 한 사람을 만난 거야 감옥에서. 나도 같이 감옥에 80년도 그때 감옥에 갔으니까 뭐 광주 사람 만나 시간도 없었지. 그리고 81년도까지 진짜 정확히 잘 몰랐고.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편집장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친한 데가 부산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이 친구가 편집장인데 상의를 해가지고 투사협의 일면 톱으로 드디어 미국이 칠암대에 왔습니다. 우리 광주 전두환 살인마로부터 살인을 당하고 있는 우리 광주 시민을 살려주기 위해서 광주 시민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미군이 왔다라고 투사협의 톱기사로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이 광주 시민을 살려주려고 온 게 아니라 광주 민중 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 같이 전두환이 오고 같이 진압하려고 왔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통곡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 모든 보고서에 다 나오고 전두환이 부대가 하나의 절까지 미 워컴 사령관한테 다 보고합니다. 그 당시 미군 8군 사령관이 워컴이었어요. 이놈이 나중에 전두환이가 완전히 집권하고 나서 뭔 얘기를 한 거니 한국 국민은 들쥐 같아가지고 독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놈 아니야 워컴 그놈이. 12.12 사태 때도 워컴이 그때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광주 민중봉기는 미국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 어느 누구도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하면서 미국이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아직도 한 명도 없어. 아, 물론 뭐 전두환 때까지야 얘기할 필요 없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박근혜, 이명박은 뺍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에, 광주 민중봉기에 미국 책임이 있다. 사과해라! 진상규명이라 얘기를 해야죠. 이게 제대로 된 한미동맹 아닙니까? 내 말이 맞죠? 박수 한번 쳐요. 나 강의하면서 처음 박수 치라고 그래. 어쨌든 이러면서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광주 민중봉기 이후에 반미운동이 청년 학생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민주화운동 할 때 고대 학생운동 할 때 미국 물러가라 얘기 안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박정희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그랬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광주 민주화운동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고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는 데 같이 공모를 하고 있고 독재 정권의 배후 조종자인 미국이 물러나지 않고는 대등한 한미동맹관계, 정말 국가 대 국가의 제대로 된 한미관계가 성립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독재정권은 영원히 물리칠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미국 물러나라고 그다음부터 대학생들이 태엄을 한 거예요. 무조건 광주 민중봉기 이후에는 무조건 미국 물러가라 다 했어. 모든 대학이 다 하고. 광주 미국문화원도 막 불지르고 부산 미국문화원 불지르고 대구 미국문화원 불지르고 서울에 있는 미국문화원 대학생들이 막 들어가고
그때 그 들어가서 주동했던 대학생들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 있어. 그 국회의원들도 아직도 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대학생들이 분신도 많이 했죠. 서울대생 김재호 이세진 열사, 내가 지금 이름이 착히 모르는데 그 두 학생이 양키 고음 외치면서 신림사거리에서 분신 자살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1980년도부터 1987년 6월 항쟁, 그 뒤 9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학생 노동자들이 독재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외쳤죠.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군사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끄는데도 더 큰 피해 없이 미국 사람들도 전단이 보고 직선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광주 민중봉기가 큰 역할을 했다. 더 나아가서 또 광주 민중봉기의 큰 의미는 청년 학생들만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아니라 독재 정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주역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주로 운동들이 평화적인 방식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독재 정권이 무력을 쓰고 대한민국 군인 경찰이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독재의 편에 서가지고 비인도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무참히 폭력을 행사할 때는 정우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교훈을 주었다. 그러지 않고는 민주화가 될 수 없다. 87년 6월 항쟁 때는 시민들이 총 안 들었어요. 전두환이가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는데 광주 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 들고 달라질까 봐 전두환이 항복한 거예요. 미국도 항복했고. 그게 광주 민주화운동은 또 결정적 의미였다. 마지막 의미는 미국의 정체를 폭로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미국은 천사요. 원조도 많이 해주고 6.25전쟁 때 미군도 많이 죽고 공산당도 우리를 지켜주게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죽어가면서 미국을 정체를 폭로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려면 미국부터 제대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되려면 미국을 똑바로 안 해야 되고 미국과 제대로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미국과 싸울 때 과감히 싸워야 된다. 저는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5년 하면서 5년 동안 미 8군 사령관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난 이전하지 말고 대부분 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런 피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무리 우리가 취직 힘들더라도 항상 청년, 행동하는 청년 지성인으로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항상 감시하는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